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 쪽으로 쏜 탄도미사일은 전보다 사거리나 파괴력이 더 늘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와 함께 대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어제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계열입니다. 올 1월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개량형으로 미사일 외형과 이동식 발사대가 일치합니다. 탄도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사실이라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남한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또 발사 준비 시간을 대폭 줄이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고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 방식, 즉 요격을 피하는 기동 특성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북의 신형전술 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두 무게와 사거리의 정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체 길이는 늘어났지만 탄두의 모습은 기존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의문이 좀 가는 점이 있고요. 앞으로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김정은 총비서는 발사 당시 현장을 참관하지 않고 평양 도심에 건설 예정인 고급 주택단지 부지를 시찰했습니다. 바깥엔 보란 듯이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대내적으론 경제난 극복에 애쓴다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평택 이함대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한 뒤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인 상황에서 남북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